어때요? 일단 심정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고요. 네. 사실은 제가 사우나 매니아인데 요즘 좀 가기 불편해졌어요. 아, 사우나를 못 가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여성 전용이라 천만 다행인데요. 네, 아무튼 그런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네. 이제 연예인이 된 건가라는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으로 정말 고생하신 거 아니까. 네, 제가 뭐만 하면 짠내 난다고. 아니요. 너무 보기 좋고 네. 너무 축하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미혜 씨도 잠깐 마이크 대시고 아이를 이렇게 셋째까지 출산하시고 나오셨었는데 네.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초반이나 지금이나. 처음에는 네. 우려 깊은 목소리로 맞죠. 네가 출산을 과연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혹시 우리 셋째는 너무 어리니까 그렇고 네. 첫째 둘째들은 따로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멘트들이 있었어요? 네, 큰애가 지금 너무 학교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대요. 엄마 덕에. 아, 학교에서? 네. 엄마 덕에. TV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TV에 나온 것만큼 네. 그렇게 또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네,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기가 초등학교에서도 이어지나봐요. 네,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트로트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12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미 저희 나라 전체가 지금 뭐 트로트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 미혜 씨뿐만 아니라 유비 씨도 네, 또 마미부를 통해서 이렇게 두 아이의 어머니신데 이렇게 네, 오디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힘이 됐었어요? 그냥 아들이 네. 엄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너무 멋있더라. 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친구들이 엄마 예쁘다고 해서 기분이 좋다. 아, 엄마 예쁘 네. 친구들이 엄마 너무 예쁘시다. 네네.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우연이라든지 오라버니 가사를 다 외워서 친구들이 요즘에 부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오라버니를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오라버니 역시 열풍입니다. 열풍이에요. 우리 숙행 씨는 그 고객팀 못 가시는 게 약간 단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좀 장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방송에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게 너무 좋아졌다. 물론 우리 아들들의 응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대표적으로 가인 씨 네. 방송 나오기 전과 후를 따지자면 요즘 어때요?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또 제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또 매니아인데요. 고속터미널 같이 지하상가 고속터미널 있는 지하상가 매니아인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 가게 사장님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서비스로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이제 전라도 탑 찍어 불고 네. 서울 탑도 찍으셨기 때문에 네. 신상 가로수길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아 이제는 우리 가인 씨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기 때문에 네. 가로수길에서도 충분히 네.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인 씨에 이어서 또 홍자 씨도 되게 좀 실시간 검색으로 또 정확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진짜 우리 가인 씨가 처음에 지나셨던 자리를 우리 홍자 씨가 굉장히 많이 위협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네. 교통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네.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받아서 네. 힘내서 지금까지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엄청 높은 음들을 많이 하시던데 목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아 이게 아무래도 경연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노래를 선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이 좀 관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관리를 더 잘해서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그 홍재 씨만이 가지고 있는 목 관리 비법이나 이런 거 있다면 뭐 짧게 한번 코멘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죠. 말을 잘 안 해요. 아, 오늘 목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일 너무 성숙해 보이셔가지고 근데도 네. 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목 관리 네, 말을 잘 안 하는 게 목 관리의 비법인데 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목 상태 너무 안 좋으셔서 좀 네, 네. 힘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자, 우리 또 저녁에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저희 콘서트에 관한 네. 이야기들 또 우리 이때까지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다 에피소드들이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우리 홍자 씨가 목 관리 꼭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께 좋은 목소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